샌드위치랑 맛있는 이제 빵들이랑 다과들을 좀 준비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네트워킹 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놓았으니까요. 네, 마지막 발표 즐겁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나플레이의 유재범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소다플레이에 대한 그 생명매 시연하게 될 노스타큐브의 유재범 대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소다플레이는 저희 실업테이블을 중장으로 만들어진 그 대비고요. 제가 초반에 이제 실업테이블을 가지고 이 대부로 만들기까지 많은 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네, 첫 번째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했었을 때 굉장히 좀 이용자들한테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 기존에 좋은 서비스를 갖다가 왜 이런 쓸데없는 블록체인을 연결해가지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냐. 그래서 제가 이제 웹 서비스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들은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겠지만은 불편함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코인은 갖고 있지만은 뭐 제휴사는 있다고 하지만은 뭐 몇 킬로 가야지 있고 부산까지 가야지 있고 특정한 공간에서만 쓸 수밖에 없다는 이런 불편함들이 문제고요. 또 비트코인도 많이 갖고 있지만 뭐 많이들 거래에 가서 아시겠지만 뭐 하루가 걸릴 때도 있고 뭐 5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이렇게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고는 이 갭 서비스를 성공시킬 수 없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소다플레이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것들을 좀 펼쳐놓고 좀 설명할 수 있게요. 중간에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저희 그 소다 토큰 이코노미의 상호 적용 운동인데요. 저희 소다 플랫폼에는 고객들이 우선적으로 자체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들이 참여하게 되고, 광고주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코인 발행사도 이 플랫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힘들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가맹점들이 여기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가맹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밥 튀기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이런 블록체인을 뭐 설명한다고 그러면 거의 뭐 생각이 듣지가 않아요. 가맹점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영업을 하다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영업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이 가맹점들이 이제 혹하게 할 수 있는, 가맹점들이 제대로 어떤 보상을 받아야지, 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미팅을 한 결과 이 가맹점들은 제대로 된 광고를 할 수 있다면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배달을 하는 이 비민이나 이런 요기요에 많은 가맹점들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가맹점들이 광고 효과가 있는 만큼만 광고비가 빠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맹점들은 소다 플랫폼에 코인들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굳이 저희 소다 플랫폼에 활약을 받지 않고도 뭐 각종 코인들, 뭐 비트라든지 이더라든지 저희 코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광고비는 언제 빠져나가냐? 고객이 해당 가맹점을 찾아서 마이닝을 할 때만 광고비가 차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역들은 블록체인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유저들이 어떻게 이런 광고비를 체크해 갔는지를 가맹점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광고주들은 이제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저희 소다 플랫폼에 참여를 하게 되냐면 이 광고주들은 예를 들어서 처음처럼이라는 소주회사가 됐을 경우 저희 소다 플랫폼을 통하면 전국에 있는 맛집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이런 데 AR 마이닝을 통해서 소주병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동영상 광고를 저희를 통해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주점에서 밥을 먹거나 뭐 주유를 마실 때
AR 마이닝을 하게 되면은 그 떠있는 처음처럼 광고를 보게 되면 소정의 그 에어드랍을 마이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광고주는 보통 동영상 광고를 할 때 보는 사람들이 마이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이버나 유튜브나 보는 사람이 뭐 혜택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소다 플랫폼을 통하면 고객들이 그 고객의 그 광고주가 지불하는 그 리워드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게 되고 심지어는 가맹점도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 가맹점에 이 광고를 집어넣기 때문에 이 가맹점에게도 보상의 일부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색다른 광고의 매체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작회의 사업을 하면서 많은 광고주들하고도 미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광고 모델을 제시했을 때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 발행사가 있는데요. 뭐 한 해 한 200개가 넘는 코인 발행사들이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좀 많이 하는데 보통 이 코인들이 어디로 많이 움직이는지 아시죠? 보통 거래소로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지갑. 그 외에는 이 코인들이 움직이는 곳이 거의 없어요. 실제 뭐 토큰 이코노미를 많이 설명들을 하지만은 그 토큰 이코노미 내에서 코인들이 움직이는 경우를 저는 솔직히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토큰 이코노미를 제시하는 그런 강의를 저도 많이 듣고 많이 봤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 구현되지 못하고 중간에 사장되는 이유를 저는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토큰 이코노미를 만든 대비나 결과물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이런 대을 만들기도 힘든데 이런 대을 알리는데 10만 명이 다운로드 밖에 하는데 100만 명이 다운로드 밖에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플랫폼이 사장되는 이제 코인이 별 의미가 없는 뭐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해봤을 겁니다. 뭐 제 지갑에도 다양한 코인들이 에어드랍돼 있는데요. 뭐 거의 쓰지 않고 그냥 있는 찬트리 코인들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다 플랫폼은 이렇게 이제 이 네 개의 참여자들이 내 그룹의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다 플랫폼 내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들을 좀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그런 것들은 제가 그 핸드폰을 통해서 직접 시연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저희 주제가 유니버스를 활용한 소다 플레이의 사용 방법과 뭐 설명과 시연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유니버스를 특기하진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할 일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일부는 저희가 비트베리 API를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불편함이 없는 이 안에서 모든 행동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앱을 최근에 만들고 내부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마치고요. 잠시만요. 동영상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빠트리긴 했는데 저희 대배에서는요 많은 코인들이 환전을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저희 그 소다 대배 집어넣게 되면은 간편하게 환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도 저희 가맹점에서 다 쓸 수가 있어요. 저희 소다 토큰이라고 간편 사업에서 저희 그 비트코인을 갖다가 저희 환전을 하게 되면 환전을 버튼 누르게 되면은 약 한 10개의 거래소가 리스팅을 저희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자기가 유리한 거래소를 선택해서 환전을 되면 자동으로 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비트베리 API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실제적으로 저희 마이닝을 하는 이제 동영상을 좀 찍어놓은 건데요. 제가 잠깐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토가 그 소다 플레이 대회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마이닝 보인 저희 그 마이닝 표시가 있는 게 보이시죠? AR로. 지금 AR을 켠 화면입니다. 그래서 AR을 켰더니 저쪽에 이제 마이닝을 할 수 있다는 표시가 떠서 이제 퍼비셔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구동되는 화면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캡처할 거고요. 이제 스타벅스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스타벅스에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코인들이 떠있죠? 네. 이거는 이제 재단들이 에어드랍하는 코인이 될 수도 있고, 가맹점이 올리는 그런 광고비 형태의 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동영상, 보상을 위한 광고 동영상 시청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걸 다 보게 되면 이제 에어드랍이 되는 거고요. 저렇게 이제 보상형 AR에 떠있는 코인을 마이닝할 때는 좀 더 좋은 코인들이 마이닝 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탭핑하는 그런 마이닝하고 이런 동영상을 봤을 때 에어드랍되어 있는 마이닝의 코인에 대한 그룹을 저희가 좀 분리해뒀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부분을 안 뒀지만은, 그래서 이런 게 단지 끝나고 나면은 코인이 에어드랍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SOT가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매장마다 이 광고주들이 선택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하철역에도 막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아, 이건 이제 탭핑하는 이제 형식의 네, 마이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마이닝 방법들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월렛으로 소다 토큰을 보내고 이제 수업하는 거 이런 것들도 설명해 놓은 거고요. 실질적인 그 시연을 통해서 저희가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핸드폰을 연결해서 핸드폰 화면을 통해서 지금 여기도 뭔가가 떠다니고 있어요. 여기서 떠다니는 걸 한번 마이닝을 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인 화면이고요. 일단 저희는 이제 그 비트베리 API를 이용해서 주된 기능을 다 구현했고요. 그 비트베리 API를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유니버스의 일부 사이드 체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도입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이제 개발팀 미팅을 통해서 사이드 체인을 이제 도입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지금 유니버스를 아직 공부는 못해서 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AR 마이닝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막 뭐가 떠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탭핑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이제 형태의 이제 코인들이, 이건 여러 재단들의 코인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닝이 되고, 이런 이제 땡글땡글 돌아가는 녹색의 이제 이런 것들은 동영상을 봤을 때 마이닝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동영상을 탭핑하게 되면 이걸 볼 건지 말 건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아, 이렇게 아까 나왔던 이런 동영상이 나오게 되고, 바로 토큰이 이제 네, 마이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끊기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AR 마이닝이 각각 뭐 모든 전국에서 좀 할 수가 있게 저희가 컨트롤이 여기가 중앙에서 다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휴가지를 간다고 해서도 휴가지에서 뭐 별을 보면서도 마이닝을 할 수가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재미있는 요소를 뒀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참여하는 이런 광고주나 소상공인들이 굳이 저희 소다 플랫폼에 허락을 받지 않고도 올릴 수 있게끔 저희가 오픈형으로 열어놨습니다. 물론 이제 그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수준의 이제 뭐 거래소 리스팅에 주문하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수준의 그 검수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할 거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재단들도 다양한 코인들을 저희 소다 토큰으로 환전하는 순간 바로 일상에서 쓰일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고요. 좀 전에 발표하셨던 그런 그 프로젝트들하고 좀 비슷한 것들인데요. 특별히 API를 이용해서 저희가 만든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갑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코인들이 있는데 환전하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전하기 이제 제가 구현을 해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이 있는데 네, 환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세 현황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 어디는 91, 어디는 104, 105, 106 다 이렇게 틀린데요. 여기는 업비트이기 때문에 업비트 한번 선택을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이제 비트벨이랑 저희가 연동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되게 됩니다. 제 이더가. 그럼 제 송금비번호를 누르게 되면 이제 환전이 완료가 되는데요. 충분히 알려졌죠. 바로 이제 소다 토큰을 자 획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그 리스크에 있는 거래소의 화폐들이 저희 소다 토큰으로 가볍게 환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걸 왜 환전했을까요? 환전한 이유는 이제 하디페이를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전을 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EDR에 왔을 때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저 코인으로 결제해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일부 그 가맹점을 갖고 있다는 그 가맹점을 직접 제가 체험하려고 가본 적이 있어요. 저 코인으로 결제할게요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해당 QR 코드 치워버리 드렸어요. 예, 그게 싫다는 겁니다. 예, 왜요?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EDR을 통해서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은 예, 바로 또 연결이 돼서 예, 소다 그 토큰이 이제 이걸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되고 구매가 완료된 거고요. 여기 바로 이거를 스캔 떠주면 실시간에 거의 한 5초? 3초 안에 결제가 완료되고 굳이 코인으로 결제한단 말을 안 해도 바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서 네. 아까 그 좀 전 프로젝트도 이제 가맹점 숫자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이제 이게 오픈 시점에 맞춰서 한 10만 개의 가맹점에서 이런 활동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던킨도넛츠, 뭐 비스킨라빈스, 뭐 각종 매장에서 다 쓸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GS25시에서도 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좀 확장시키는 모델을 좀 더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개별로 쓰는 것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능들이 좀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와 저희 소다 플랫폼 내에 이제 재단들이 들어오게 되면 실생활 코인으로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소다 플랫폼에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모든 매장에서 그 해당 코인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런, 저희 소다 플랫폼에 참여하는 이런 그 유저들이나 가맹점들이나 그 다음에 광고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발하게 이 안에서 토큰의 이동이 일어날